배짱이. 네, 봄이 되었어요.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자 우리 개미들이 일을 하러 나왔어요. 개미들은 왜 일을 열심히 하는 줄 알아요? 일을 해야 돈을 많이 벌어서 행복하게 살 수 있기 때문이지요. 아, 자, 우리 어린이들도 공부를 열심히 하고 어린이집도 잘 다니고 일을 잘하면 이 다음에 좋은 아파트도 살 수 있어요. 응?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내 이름은 미돌이에요. 안녕. 안녕. 아, 근데 여기다가 땅을 갈아야 돼. 땅을 갈아서 여기다 씨를 뿌릴 거야.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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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쌰. 아유, 힘들어. 아니야, 커다란 사부르다가 팔 거야. 으쌰, 으쌰, 으쌰. 아유, 힘들어. 안 되겠다. 우리 동생 미순이하고 같이 해야 되겠다. 미순아, 미순아. 왜, 오빠, 왜? 우리 농사를 잘 지어야 겨울에 맛있는 거를 먹을 수가 있어. 정말? 그렇지.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해야지. 자, 너도 일을 해. 도와줘. 오빠. 자, 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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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이제 다 했다. 일을 다 했으니까 여기다가 나무를 심자, 우리. 나무? 그래. 자, 나무를 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열매가 열릴 거야. 와, 정말? 그래, 너도 심어. 나도 심을 거야. 응, 한 개 더 심자. 나도. 또 심자. 나도. 네. 이렇게 해서 우리 개미들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어요. 아, 바로 그런데 이때 웬일인가? 어디서 기타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어요? 저쪽에서 배짱이가 나왔어요, 배짱이. 이게 무슨 소리야? 너 누구야? 나 배짱이야. 근데 왜 일은 안 하고 왜 노래만 불러? 야, 나 이런 거 필요 없어. 나는 열심히 노래를 부를 거야. 뭐? 그러면 나중에 겨울이 되면 나중에 추워질 텐데. 뭐? 겨울이 뭐야? 겨울은 아주 추워. 하늘에서 눈이 내려. 뭐? 하늘에서 눈이 내려? 그리고 물이 꽁꽁 얼어. 꽁꽁? 그리고 너무너무 추워서 막 사람이 덜덜덜덜덜덜덜덜덜 떨어. 에이, 웃겨. 그런 게 어딨어. 나는 열심히 노래를 부를 거야. 야, 여러분들도 노래 부를래요? 자, 우리 무슨 노래 부를까? 옳지. 곰 세 마리. 곰 세 마리 부르자. 곰 세 마리가 한 집. 우린 일하자. 우린 일하자. 애기고 아빠 검은 꿈 엄마 검은 날씨는 애기 검은 너무 귀여워 쭉쭉쭉쭉 잘한다. 가만있어. 우리 콩순이도 오라 그러자. 우리 다 같이 콩순아 그래봐. 시작. 우리 같이 노래 부르자. 머리가 한 집에 있어. 아빠고 엄마고 애기고 아빠 검은 뚱뚱이 엄마 검은 날씨네 애기 검은 너무 귀여워 으쓱으쓱 따란다. 재밌다. 아, 근데 나 지금 어린이집에 가야 돼. 야,
뭐 어린이집에 왜 가? 어린이집에 가서 선생님한테 재미있는 공부도 하고 그리고 친구들하고도 재미있게 놀아야 돼. 야, 그런 거 뭐 하러 가? 가지 말고 우리 노래 부르자. 안 돼. 어린이집도 가고 나중에 유치원도 가고 학교도 가야 돼. 뭐? 학교? 그래.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난 미국에 유학도 갈 거야. 아유, 귀찮아. 난 노래나 부를 거야. 아유, 필요 없어. 그런 거 필요 없어. 아유, 난 어린이집에 가야지. 아유, 그건 뭐하러 저렇게도 힘들게 살아. 그냥 재밌게 살아야지. 아, 나 노래나 부를 거야. 아유, 자, 자, 노래 부르자. 노래. 히히히히히. 어, 그런데 이렇게 날마다 노래를 부르고 일도 안 하는 우리 개짱이는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한번 우리 개미들이 어떻게 됐는가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얼마 있다 나무에 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네, 꽃이 나무에 꽃이 활짝 피었어요. 박수. 너 하얀 꽃만 핀 것이 아니었어요. 나중에 조금 있, 에이, 조금 있더니 예쁜 꽃이 또 활짝 피었어요. 박수. 네, 백꽃과 사과꽃이에요. 아, 그런데 여기에 조금 있더니 열매가 열리기 시작을 했어요. 와, 열매 박수! 야, 그리고 나서 조금 있더니 진짜로 가을이 되자 밤스런 사과가 열렸어요. 박수! 네, 사과만 열린 것이 아니었어요. 사과만 열린 것이 아니고요. 조금 있더니 와, 박수! 와, 맛있는 배도 열렸어요. 너무너무 맛있는 것들이 많이 많이 열렸어요. 와, 배가 열렸다. 사과도 열렸다. 와, 이거 따다가 우리 팔아야 되겠다. 아, 우리 매탕시장 가서 팔자. 아, 빨리 가지고 가서 우리 팔아야 되겠어. 야, 미순아. 우리 이거 빨리 따가지고 우리 매탄시장 가서 팔자. 난 팔달시장이 좋아. 팔달시장 거기 손님이 많이 온대. 팔달시장? 응, 알았어. 난 팔달시장 가서 팔거야. 아야, 넌 이거 가지고 가. 아, 오빠 고마워. 아, 이거는 정말 비싸게 팔겠다. 비싸게. 네, 과연 우리 개미들이 이 과일들을 잘 팔까요? 우리 한번 개미들이 이 과일들을 잘 파는지 안 파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사과 사세요. 사과 사세요. 어린이 여러분, 돈 있어요? 아니요. 아, 돈이 없죠. 사과 사세요. 난 돈이 필요해. 사과 사세요. 난 돈이 필요해. 사과 사세요. 엄마가 돈을 안 줘요? 나 사과를 팔아야 되는데. 저기 손님이 온다. 손님이 온다. 안녕. 안녕. 난 루피야. 아, 난 사과가 먹고 싶어. 야, 여기 사과 있어요. 아, 사과다. 아, 저거 맛있겠다. 어린이 여러분, 저거 맛있어요? 네. 아, 이거 얼마예요? 예, 여기 한 박스에 5만 원이에요. 네? 5만 원? 아, 알았어요. 여기 돈 있어요. 와, 돈이다. 저 이게 박스 가지고 가세요. 네, 돈 가지고 가세요. 와, 돈 많이 벌었다. 네, 가만있자. 이거 사과 가지고 와서 누구하고 먹지? 엄마하고 먹고. 우리 태하고 아빠하고 먹어. 할아버지하고 먹고. 아빠하고 먹고. 또 누구하고 먹지?
되겠다. 아, 선생님들도 하나씩 줘야지. 와, 와, 사과 팔았다, 사과 팔았다, 돈 많이 벌었다. 오빠, 배도 팔아야 돼, 배. 어, 배, 어, 그래. 어, 배도 팔아야 돼. 어, 배를 팔아야 되는데. 응, 와, 어, 배 팔아야 돼, 배. 어, 어, 여러분, 배 사세요. 배 사세요. 여러분, 돈 없어요? 돈 아까요. 돈 엄마가 안 줘요? 응. 어, 어떡하지? 돈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배 사세요. 배 사세요. 배 사세요. 아, 안녕. 난 애기야. 나는 여기 배 사러 나왔어. 나는 시원한 배를 먹고 싶어. 아, 어? 저기 배가 있다. 배 사세요. 어? 그 배 얼마예요? 아, 한 개, 한 박스에 5만 원이에요. 어? 아, 여기 돈 있어요.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아유, 그러면 이걸, 아유, 이 배를. 어, 자, 아유, 이거, 아유, 이거 누구하고 같이 먹지? 어린 여러분, 누구하고 같이 먹을까요? 어, 근데 이거 가지고 와서 그러면은 우리 엄마 아빠하고 같이 먹을게요. 네. 와, 다 팔았다. 박수! 박수! 어, 네, 고마워요. 500원. 아유, 고마워요. 500원. 네, 고마워요. 500원. 아유, 고마워요. 네. 아, 여기 500원을 누가 줬는데 이 돈 가지고는 내가 커피 한 잔 뽑아 먹을 거예요. 근데요. 어? 어떡하지? 네? 이마트를 갈까? 홈플러스를 갈까? 왜? 네? 겨울 준비를 해야지. 밀가루도 사고 또 옷도 사고 이불도 사고 우유도 사고 쌀도 사고. 그러려면은 어린이 이마트가 좋아요? 홈플러스가 좋아요? 홈플러스가 좋아요? 네, 여러분 생각엔 그래요? 응, 좋아요. 그럼 우리 홈플러스로 가서 겨울 준비를 할까? 그래, 오빠. 그래, 가자. 네, 드디어 장사를 잘한 우리 개미 동생과 온 오빠는 드디어 이마트에 가서 맛있는 것을 많이 많이 사기 시작했어요. 아, 그리고 나서 이제 얼마 있다가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었어요. 어, 하늘에서 어,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어, 눈이 펄펄펄. 네. 땅이 꽁꽁 얼어붙고 하늘에서는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너무너무 추웠어요. 바람이 세게 불었어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어? 저기서 누가 나타났어요? 괜찮아. 어? 저게 누구예요? 괜찮아. 어? 어떻게 됐을까? 어? 어? 추워. 너무 추워요. 배가 고파요. 내가 너무너무 배가 고파요. 배가 너무 고파요. 배가 고파서 죽겠어요. 배가 너무 고파요. 너무 먹을 것이 없어요. 옷도 다 팔았어요. 기타도 팔고 목걸이도 팔았어요. 이제 팔 게 없어요. 어? 저기 돼지 아저씨다. 아, 맛있는 햄버거를 먹어야지. 아.
햄버거다, 햄버거. 햄버거, 나 햄버거 먹고 싶어. 햄버거 좀 달라고 그러면 주실 거야. 아저씨, 안녕하세요. 아, 왜? 돼지 아저씨, 내가 지금 3일 동안 먹을 게 없어서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그래서? 부탁이 있어요. 뭔데? 햄버거 저 조금만 잘라주시면 안 돼요? 뭐? 아이, 안 돼. 이거 내 거야. 아, 조금만 좀 주세요. 나도 먹고 싶어요. 안 돼. 이거 비싼 거야. 내가 이거 롯데리아에서 사온 거야, 롯데리아. 아, 나 조금만 주세요. 아이, 귀찮구만. 아무래도 도망가야 되겠다. 좀 주세요. 아이, 귀찮아. 아이, 귀찮아. 아이고, 냠냠냠. 어? 돼지가 어디 갔지? 저기 있다. 좀 주세요. 안 돼. 아이, 안 돼. 내 거야. 어? 돼지 아저씨. 아유. 조금만 주세요. 안 돼. 내가 이거 먹을 거야. 아유, 안 되겠다. 빨리 먹어버려야지. 아, 돼지가 남 주는 거 봤어? 냠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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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텐 안 주고 혼자서만 다 먹었어. 어? 개미님, 어? 빗장이님 아니세요? 개미님, 나 배고파요. 에? 배가 고파요? 여기 맛있는 옥수수 있어요. 오, 옥수수다, 옥수수. 하나 잡수세요. 옥수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 망고도 있는데. 어, 망고 줘. 어, 망고도 잡수세요. 어, 망고다, 망고. 고맙습니다, 망고. 아, 여기 홍당무도 있어요. 어, 여기 홍당무도 잡수세요. 홍당무다, 홍당무. 고맙습니다. 바나나도 있는데. 바나나도 잡수세요. 어, 바나나다. 고맙습니다, 바나나. 맛있다. 내가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배가 고파요. 그리고 추워요. 근데 여기 담요를 덮으세요. 예, 이거 덮으시면 안 추워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놀지 말고 노래만 부르지 말고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으셔야 돼요. 네, 알았어요. 내년에는 어린이집에도 잘 나가고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겨울에도 춥지 않게 배고프지 않게 살 거예요. 네, 우리 다 같이 배짱이님을 위해서 박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배짱이님 내년에는 열심히 일할 거예요. 자, 우리 힘내세요, 힘내세요. 네, 이리하여 배짱이가 그 다음에는 열심히 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열심히 일했어요. 우리 어린이들도 어린이집에 잘 다니고 그리고 공부 잘하는 착한 어린이가 다 되도록 하셔야 돼요. 알았어요? 네.